그야말로 속빈 강정, 아니 속빈 꼬막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꼬막이 태반인데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하단다. 전체 양의 90%. 아, 잡은 거에 90%? 잡은 거에 90%. 회사율이 무려 90%나 되다 보니 항구 근처에 꼬막 껍데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꼬막 껍데기는 현행법상 산업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어민들의 골칫거리였다는데. 보시다시피 꼬막 껍질이 하찮아 보여도 실은 이걸 가공하게 되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꼬막 껍데기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다른 조개들과 달리 꼬막은 자연 폐사를 해도 껍데기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단다. 화학약품을 넣지 않고 물로만 씻어낸 꼬막 껍데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에 들어가는데, 바로 꼬막 껍데기에 1200도씨의 열을 가하는 작업. 99%의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꼬막 껍데기는 이 과정에서 변화를 한단다. 알칼리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다공성이 좋아지면서 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냄새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음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적외선을 내므로 해가지고 항균 효과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항균성 물질로 재탄생한 꼬막 껍데기. 그야말로 쓰레기에서 보호물로 다시 태어난 셈인데, 고농도로 압축된 꼬막 껍데기는 다른 원료들과 섞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매우 높단다. 꼬막 껍데기의 탁월한 항균성은 위생장갑과 비닐봉지 같은 주방용품에서 그 빛을 발하는데, 각종 유해균을 없앨 수 있는 한편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천연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꼬막 껍데기를 넣어 만든 주방용품들은 각종 유해세균을 줄어들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기도 했단다. 이렇게 꼬막 껍데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아니다. 가공이 되면서 농민들의 그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